무속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삼재가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삼재예요. 삼재띠가 뭔지 아세요? 뱀, 닭, 소 이렇게 얘기해서 중간에 닭이 끼어 있어요. 특히 6, 9년 닭띠들이 오도 가도 못해. 작년보다는 사실 조금 풀릴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19년보다는 우리 경자년이 삼재들이 조금 풀리기는 풀려. 좋게 풀리는 분도 있고 나쁘게 풀리는 분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띠 중에 안 좋은 띠는 뭘까요? 한번 쳐보세요. 뱀띠 맞아요. 자, 이유는 중간에 낑겨 있기 때문에 양, 그 닭띠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 있어서 오도 가는 건 못하는데 그 대신 면피도 돼. 살짝 비켜가는 것도 되는데 당연히 소띠는 얘기할 거 없겠죠. 소띠는 내년에 문서 꼭 지세요. 경자년에 꼭 문서 지시고 또 삼재의 팔란 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소띠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건데 문서를 잡거나 돈이 들어오잖아. 이 돈 절대 밖으로 안 나가. 그래서 돈 모을 수 있는 것도 삼재야. 그중에서도 소띠들이랑 말할 게 없어. 닭띠는 중간에 끼어서 그냥 흐름이 있다면 소띠는 꼭 뭐 한 건 잡으세요. 문서를 잡든 뭘 잡든 간에 아니면은 정말 일을 좀 해서 큰 돈을 버시든 간에 좋으시고 뱀띠가 문제야. 작년에 뱀띠들은 대부분 금전적인 고통보다는 인간적인 고통이 많으셨을 거예요. 삼재인데 막 주위 사람이 나 싫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 싫어요. 아니면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100이었다면 올해는 그냥 80이지 50으로 줄지는 않는다는 거. 특히 경자년에 우리 뱀띠들 조심해야 되는 거. 이직, 이사, 변동, 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올해도 내가 아까 지금 80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설, 싸움, 마음 다침, 배신,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 그러니까 뱀띠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자중하셔야 되고 몰라 2021년도 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그렇게 뱀띠들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재띠 중에서 제일 좋은 띠는 소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띠는 닭띠, 조금 안 좋은 띠는 뱀띠예요. 그래서 뱀띠분들은 삼재풀이 꼭 하셔야 되겠죠. 삼재 부적 기니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삼재 가지신 분들을 박물장수님한테 저는 의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삼지창이나 아니면 신장칼 있잖아요. 지니는, 종이로 지니는 부적 많이들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은으로 되는 방법 중에 부적 중에 신장칼이나 이런 거 해서 같이 지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지녀보셔서 삼재팔란 다 막아내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도 마음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부자 되세요. 집 사는 방법 좀 궁금하거나 문서 언제 들어온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9월 3 백과 할매당으로 빨리 오시면 됩니다.